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달 시작하는 12월 1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미국, 유럽 조정받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0.91% 하락, 나스닥 0.06% 하락, 반도체 지수는 1.1% 상승입니다. 독일도 0.33% 하락. 자, 대체적으로 보시면 다우존스도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이루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다우존스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1%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전일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자면요. 애플이 2.79% 상승이고요. 테슬라가 2.65% 하락. 인텔 그리고 AMD가 6.34% 상승. 퀄컴도 양호하고요. 니콜라가 투자 철회 소식 들리면서 28.13%로 하락했습니다. 참 미국이 상한가가 없으니까요. 물론 뭐 30% 우리 한가에는 못 미칩니다만 상당한 무서운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화이자, 모더나가 3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94% 이상의 효능을 발휘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23.3% 상승. 자, 유가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만 이제 1월에 감산을 이제 다시 연장할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자, 그거 차치하더라도 유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으니까요. 좀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관련 엑슨모빌, 쉐브론 5%대 하락. 자, 그리고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4%대 하락입니다. 자, 금융주들 그리고 항공주들도 2%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 유지 중이고요. 1100원대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인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뭐니뭐니 해도 이슈는요. MSCI 지수에서 우리나라 리밸런싱이 좀 있었습니다. 12.1%에서 11.8%로 0.3%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쿠웨이트는 신규 편입이 됐고요. 인도는 확대해 나간 상황에서 자, 그것과 플러스해서 한 달 동안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같이 넣으면서 외국인이 2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뭐 한 달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5조 가까이 매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추가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빠르게 나올 것인지 한번 잘 주시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이 0.3%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5% 상승 중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6% 상승이고요. 코스닥 0.37% 상승입니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좀 작은 글씨 볼 때는 좀 에러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의외로 전일의 낙폭을 지금 빠르게 만회할 것 같은 현재 동시효과 상황인데요. 닥터K는 여기 수치 보이시죠? 이번 마디에 목표치를 일단 2654를 제시를 했습니다. 2648, 6포인트 차이로 그죠? 목표치를 일단 근처에서 목표치 인근에서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과연 추가로 더 랠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이어갈 것인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도 뭐 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오름폭이 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5G 섹터 정도 빼고는 거의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가 2조 이상 나오면서 그냥 기계가 때려버렸거든요. 삼성전자도 상당히 전일 2% 맞죠? 자, 2%대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
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는 닥터케이가 여기 제시한 55,000원권 여기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매도 재매수 그죠? 그리고 전이 같은 상황이라든지 윗골이 달고 흔들흔들할 땐 또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라는 게 닥터케이 전략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강한 상승 이후에 15% 그대로 토해내는 상황, 그리고 이틀 연속 횡보 조정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닥터케이는 4%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자, 차익 실현 이후에 1.8%로 5.5%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 낙폭, 상승폭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동시효과는 양호한 상황이네요. 자, 최근에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행제의 항체 치료제 이슈가 상당히 시장의 이슈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고점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만 전일도 상승폭의 상당 부분 10% 상승하다가 4%대로 마감됐으니까 6%대 중간에 조정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끊임없이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온 상황이니까 조정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은 가지고 있는 분은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추가 상황 월선 이탈이라든지 큰 원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홀딩이 더 가능하나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 말씀 꼭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돌아서는 섹터가 건설주와 통신주인데요. 통신주 전일 SK텔레콤 시장 낙폭 큼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 유지하면서 모든 2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승 추세 초입입니다. 자, 오늘도 적당히 상황 봐서 SK텔레콤 정도는 매수도 가능하다. 자, 현대건설이 종가에 확 빠져버렸는데요. 자, 다시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크게 밀린 종목이 한두 개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현대건설도 비중을 축소했어요. 전일 닥터케이가 비중 축소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는 거 보고 그냥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하고 인버스 투입했는데 인버스 일단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인버스 해징 성공.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참 상당히 스펙타클한 장이네요. 그죠? 어저께 그렇게 흔들어 제끼더니, 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신다면 땡큐. 자, 유니스는 어저께 종가에 3.5% 상승으로 땡겼거든요. MSCI 지수 편입 종목이거든요. 자, 이 중에서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나머지는 관심 종목이에요. 시장 참 재밌습니다. 자, 일단 전일 저점 계속 지지하던 부분 깨진 2615라인까지는 일단 강하게 갭 상승으로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올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현선물 동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기관도 500억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1.3%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1.9%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참 재밌어요.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따라가기도 그렇고요. 자,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잠깐 한번 들어왔다가 좀 매도하고 있거든요. 기관 좀 매수해줍니다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도한 단가 인근인데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더 홀딩 가능합니다. 34만 3천원 깨지고 하면 그때 좀 줄이시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어저께 흔들릴 때더 많이 먹기보다는 저 먹은 거 토해내지 않고 잘 챙기면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저께 수익 현황 그럼 한번 잠깐 같이 챙겨볼까요? 팀 K 수익 공개. 자, 셀트리온 왜 대규모 차익 실현? 그냥 시장 폭락하기 전에 다 던져버렸거든요. 인선이엔티 3%, 셀트리온 3.35%, 첨보 3%, 더존비즈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매도했고요. 자, 셀트리온 3.64%. 자, 최근에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수익 날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맨날 먹어요. 그쵸?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셀트리온 제약이 뭐 압권이죠. 그죠? 61% 수익입니다. 27.9% 쭉쭉 들고 오지 않고 중간중간에 차익 신호하고 다시 들어가고 매수매도 반복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쭉 들고 가면 좋지 않아? 쭉 들고 온 셀트리온 보유자, 중장기 보유자는 아직도 여기 탑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수익률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꼭 뭐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추가로 쭉쭉 더 갈 때는 중장기 투자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꼭대기 짚고 그냥 밑으로 확 꼬꾸라질 때 빨리 못 던지면 중장기 투자자는 그죠? 그에 대한 아쉬움 많이 남는 겁니다. 잘 적절하게 섞어서 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자꾸 저를 꼬셔요. 아, 이거 지금 막, 그죠? 지금 좀 늦었고요.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초반에 34만 2천 정도에서는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도 탁 올라가고, 여기서 탁 올라가니까 34만 2천 원 정도가 지지권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렇다면 34만 2천 원 안 무너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도 뭐 비교적 양호. 대체적으로 골고른 상승세입니다. 자, 그린뉴딜 중에 유니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혼조세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게 빨리 같이 확 빨간불로 돌아선다면 그린뉴딜 제법 쉬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한번 이슈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2차전지에서는 형님들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이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걔들이 일단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는 뭐 그만그만한 상황. 자동차 섹터 오늘도 비교적 양호. 야, 바이오가 양호입니다. 일단 카카오가 그죠? 이 추세 돌파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 직전인데 상당히 그죠? 좁은 박스 안에서 한 달여 지금 움직였습니다. 위로 추가 상승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SK텔레콤도 뭐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어저께 8천억 넘게 팔았다 그러거든요. 1200만 주 팔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고요? 통화개미라고요? 통화개미라고요? 더웁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죠? 자, 이로써 저는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2조 2천억 개인이 사들었죠? 이 개인들 있죠? 어저께 사들은 이 개인들 있죠? 어저께 독배를 마셨다. 어저께 독배를 마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배를 마셨어요. 왜? 어저께 외국인이 2조 4천억 던지는데 받았거든요. 어라 올라가네? 야, 그래. 외국인이 던지든 말든 그냥 사는 거야. 오늘 올라가는 게 이 어저께 2조 2천억 산 개인들한테는 독배입니다. 그죠? 나중에 엄청나게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같이 피해야 되거든요. 같이 피해야 됩니다. 그죠? 하락하기 전에 같이 던지면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지. 던지는 거, 2조 4천억 던지는 걸 받아준다고요. 2조 2천억? 독이든 성배를 마셨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안 돼요. 오늘 올라가서 그렇지. 외국인 그렇게 세게 던지면요. 같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긴급 승인 소식 나온 거 다 아는데 지금 사가 어떡하자는 겁니까? 벌써 샀어야 되지. 그죠? 셀트리온 이야기하는 겁니다. 닥터케인 아쉬울 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대신에 셀트리온 제약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61%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욕심을 자제한 겁니다. 어제도 추가 다시 매수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욕심 자제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욕심을 자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야, 근데 시장 상당히 강해요. 진짜 황당할 정도입니다. 하긴 뭐 요즘 황당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요즘은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전략을 수립하시고요. 그에 맞춰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 생각도 잘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저께 인버스트가 있고 지금 단가 인근입니다만, 그죠? 인버스를 지금 8천억 사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버스를 엄청 물려가 온 거죠 지금 현재. 그죠? 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조정 한번 받겠지 했는데 안 받으니까 추가 해가지고 엄청 물려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측을 했는데, 그죠? 빠질 것 같아서 여기 이런 전고점은 한번 밀리겠지 하고 만약에 매도를 때렸다면,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면 치고 올라가면 철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철회란 말은 손절이란 말하고 똑같겠죠? 끝까지 고집 부리면 되지 않아요. 자, 여기 통과했으니까 이제 여기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4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여기 885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와, 선물
세게 땡기네요. 진짜 헛웃음만 나옵니다. 야, 삼성전자 2.4% 갑니다. 야, 이게 뭐하는 플레이입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리밸런싱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어저께 외국인 2조 4천억 매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그런 이야기 뭐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루 전에 내지는 오전에 리밸런싱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계 매도가 확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오후 적어도 1시 이후에 리밸런싱 이야기가 슬쩍 나왔습니다. 그죠? 좀 빨리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죠? 저는 이야기 안 했다고 먼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좀 빨리 이야기해 주지. 투자자들이 혼돈 안 나오게. 저도 뉴스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전전일 MSCI 리밸런싱이란 단어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뉴스거리 찾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이 빠지니까 뭐 때문에 빠질까, 뭐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리밸런싱 때문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겠죠. 근데 기관 외국인이 600억도 안 샀는데요, 지수가 너무 확 올라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수 컨트롤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수 컨트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수 확 땡깁니다 지금. 그죠? 나머지도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외국인이 어저께 선물 좀 던졌다 해도, 그죠? 아직까지 38,000 계약 상승 쪽에 베팅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아직 안심 못 합니다. 아직 안심 못 해요.
자, 철강주가 상당히 3%대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야, 삼성전기가 확실히 존에서 맞아요. 삼성전기가 3%대 상승. 같이 보면서 그러면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 와우, 그대로 뚫고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지수가 신고가 랠리 더하면 이제 신고가, 여기 단기 고점 돌파 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이 3%대 강한 상승. 자, 전일 금융주, KB금융과 같은 종목들 5%대 하락하면서 상당히 크게 밀렸었는데요.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LG화학 분사 소식에 따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 일단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조정받고 난 다음에 73만원권에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도 좀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여기 부위에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키 맞추기 양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LG화학과 소송 문제도 좀 있고 그렇죠?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어서 주저주저 했는데 강하게 반등합니다. 일단 나머지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조정받을 때 반등했던 밑에 단에 있는 업종 내 순환매왔던 종목들은 오늘 다시 바뀌었습니다. 얘들 조정받고 여기 위에 있는 형들 다시 갑니다.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 자, 첨보 착실은 다 해버렸댔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그죠? 자, 오늘은 전기전자, 2차전지 3인방, 그리고 철강주가 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마감방송도 하고 있고 하니까요. 게릴라 방송할 때는 알림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는 분은 팬클럽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만큼 저도 사랑을 따따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셀트리 밀려요. 34만 2천원 치킨 잘 봐라 그랬습니다. 밀릴 가능성 좀 있어요. 자, 클릭은 여러분 목, 클릭은 여러분 목. 34만 2천원 무너지면 조금 줄이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밑에 다시 잡으면 돼요. 밑에서 다시 잡으면 돼요. 32만원권, 30만원권 정도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차익 실현 잘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워낙 변화무쌍한 종목입니다. 24% 올라가다가 9%로 밀어버리는 종목이에요. 너무 안심하고 쭉 들어가다가는 먹은 거 다 토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노님 반갑습니다. 시장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항대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포트 확실하게 축소해놨고 인버스도 10%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별 부담감 없이 지금 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챙길 거 다 챙겨버렸기 때문에 별 부담도 없어요. 현금 딱 들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조정 받을 때까지 딱 기다립니다. 그리고 샷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양호하게 0.32, 0.63%로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에 대규모로 매도했던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자, 그래서 이 하락 부분과 대규모 매도의 성격이 MSCI 리밸런싱 때문이다 라고 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강하게 다시 재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일 프로그램 매도가 2조 나왔거든요. 2조. 2천억 아니고요. 2조가 나왔습니다. 매도로. 그죠? 그래서 기계가 아예 때린 거거든요. 밑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의외로 강하게 반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수의 규모가 작은 거에 비해서 상승의 폭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작은 매수 금액으로 지수는 상승시킨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IT 전기전자. 자, 선물도 뭐 전일 대규모 매도에 연속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일단 상승 쪽에 매수를 다시 해주는 그런 모습은 일단 양호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너무 안심하지 마시라. 너무 안심하지 마시라. 그럼 언제 안심할 수 있는데, 신고가 랠리할 때 안심 조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지금 만약에 비중 줄였다면 올라가는 거 못 먹는 거 아니냐, 그거 아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챙긴 물량 딱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만약에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조금 더 초점 맞추시라. 그죠?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일부러 던질 필요는 없고요. 전일과 같이 외국인이 크게 매도 넣고 흔들 때는
오늘 올라가서 그렇지 주가 하락이 상당히 원래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조짐이 다시 보일 때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축소하시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관망을 하셨다가 주도주 군을 세일된 가격으로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